우선 이번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 간에는 사전에 논의를 해가지고 네가티브 공세를 하지 말자 하는 약속한 바는 없지만 후보들 모두가 약점이 없는 신사 후보들이고 예. 나름대로 바르고 옳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네거티브 공세가 네. 필요 없었고 또 하나는 저희 당은 한국 새로운 정치 문화를 한번 네. 주도해서 형성하자 하는 목표로 출범한 당이기 때문에 소위 새 정치를 한다는 차원에서 네. 토론도 네. 한 차원 격상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후보들이 아예 그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그리고, 점이 네. 그런 점이 상당히 모범적인 토론이었다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셔서 경선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무척 보람을 느낍니다. 역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네. 모험가적 탐험가 네. 정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당 내외에서 우려의 시선이 없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는데 우선 후보들이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선거 경선 운동을 했고 네. 지지자들이 이 경선에 국민의 이목과 관심을 좀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흥행에 성공을 해야 본선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다 하는 자세로 이 경선에 임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소 과열은 좀 있었지만 열정과 적극적인 경선 운동이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저는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서 우리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고 예. 우리나라의 영남과 호남은 거대한 두 정치 산맥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예. 호남 산맥에서 호남 출신 정치인 한 사람도 20명에 가까운 대선 후보들 날반 가운데 후보자가 없다 하는 점에서 호남 유권자 또 우리 당원들에 대한 허탈과 소외된 그런 점 때문에 저에 대해서 출마를 강력히 권유를 하고 또 심지어는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압박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아, 예. 네, 받았고 또 하나는 제가 출마를 경선 9일 전에 출마 선언을 하고 예. 이제 광주 전남 경선이 이제 첫 번째로 3월 25일 실시가 됐는데 그 전에 너무 경선 출마가 준비가 안 됐지 않느냐 출마 선언이 너무 늦었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 면접 여론조사를 한번 광주 전남에 실시해 봤더니 호남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네. 호남 출신 후보면 무조건 찍겠다 하는 여론이 65%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국민 경선이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보태지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면 호남 대통령론에 대한 그 유권자 내지는 당원들의 그 적극적인 지지 표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출마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출마를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특히나 광주 경선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경선이기 때문에 그때 국민의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열기를 좀 돋굴 수 있지 않을까 경선의 불쏘시개 역할도 아우를 할 수 있다 하는 네.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출마를 했었는데 첫 번째 제 개인의 목적은 달성을 못했습니다만 경선 흥행에는 다른 후보들이 만약 광주 경선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이후 경선에 큰 차질을 빚어진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니 광주 경선을 이겨야 된다 하는 압박 내지는 열정 때문에 광주 경선이 성공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열기가 확산이 돼가지고 또 경선이
흥행을 돋구는 방향으로 갔지 않았나. 그래서 저한테는 뭐 경선 흥행에 1등 공신이다 그렇게 저한테 평가를 해준 분도 있는데 과분한 칭송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헌신적인 사명 내지는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보고 광주 경선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이후 경선은 승리 전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완주를 포기를 하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우선 민주주의 정치는 과정과 절차가 중요한 평가를 받는 것인데 경선에 참여해가지고 첫 번째 경선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포기를 해버리면 정치를 제가 희화화시킨 장본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평생에 살아오면서 우여곡절과 파란만장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생 철학을 좀 갖고 있어서 포기는 없다. 완주를 하자. 그런 자세로 제가 임했습니다. 이게 이제 광주 경선이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주 전략적 승패를 가리는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각 후보 진영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런 절박감 그리고 제가 호남 출신 후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득표를 하지 않겠냐 하는 다른 후보 진영에서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조직이 가동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열성 지지 세력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구원유 내지는 참여를 독려해가지고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대한민국이 조직을 통한 동원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본 선거뿐만 아니라 어떤 경선 방법도 전부 다 그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선 방법입니다. 선거인단 모집을 하는 경우도 가만히 있는데 선거인단에 자발적인 참여를 해주기가 만무하고 그렇죠. 조직을 동원해서 선거인단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하고 또 구원유하고 부탁하고 그래갖고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예. 결국 이것이 옥의 티라면 티고 우리나라 선거나 경선 풍토에 있어서는 언젠가는 고쳐져야 할 그런 참 약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누구도 여기서는 자연스럽지는 못할 거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지금 현재 국회 구조가 다당제이기 때문에 150석이 되지 않는 한은 어느 당도 의석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해야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5분의 3 이상의 의석수를 갖지 않는 한은 여야가 합의에 의한 협치를 하지 않고는 국회 운영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석수 상대적으로 많고 적음을 가지고 국정 수행이 가능 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전제하에서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한 거고 두 번째 우리 당 후보가 대통령만 된다면 지금 더불어당에 있는 반문계열 의원 70~80명이 바로 탈당을 해서 국민당하고 합류할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50년 만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겠는데 그 당시 국회 의석을 79석밖에 안 가졌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는 여야에서 막 탈당 러시가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네. 소위 말하는 새정치국민회의에 네. 입당이 막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40석 가지고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이야기는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연합정부를 구성해야 되고 대연정을 해야 된다 저는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예. 지금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기 때문에 국가를 통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심이 상호 갈등 반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화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정한 그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 세력이 정부에 함께 참여를 해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다하고 그 다음에 책임도 함께 지는
그런 공동정부가 절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의석수이 많고 적으면 전혀 국정 수행이나 안정에 척도가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네. 또 안 후보도 예측을 했고요. 네. 저는 국민의당 후보가 되면 반드시 국민의당 후보가 승리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왜 그러냐면 문재인 후보는 상대적으로 거부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거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제일 높거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 당 후보는 후보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더불어당은 문재인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후보가 된 것을 전제로 하는 정책 공약부터 대선 후보 행보를 지금 해왔는데 우리 당은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이제 그리고 대세론에 앞서가지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언론에서도 그쪽 문재인 후보에 대한 관심을 더 준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경선이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보가 확정됨으로써 후보의 정체성과 비전과 정책을 제시를 하고 하니까 이제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서로 비교 평가를 받아가지고 급상승을 안 후보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신세를 지거나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없습니다. 아. 네, 좀 깨끗하게 그 자수성가형 정치인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알목 잡힐 일이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패권에 자유스러운 사람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당할 일이 전혀 없다. 예. 이게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 새 정치를 한번 만들 수 있는 좋은 후보고 좋은 계기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적폐청산을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를 하는데 적폐는 패권 세력에 대한 국정농단, 권력 사유화, 그 다음에 사유화를 통한 부정부패, 비선, 측근의 부정부패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는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여기는. 근데 오히려 문재인 후보는 본인은 문재인 패권 세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소리고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패권 세력이 얼마나 넓게 깊게 깔려 있습니까? 국정농단이 불보듯 뻔하다. 그 측근과 비선에 의해서 권력이 사유화되고 또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은 박근혜 교훈을 실천하기 위한 세력의 집권이나 후보 집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지금 누구든지 내일도 미래고 모레도 미래인데 대통령이 5월 9일 날 되면 다 미래 대통령이 지금 과거 대통령이 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 상대적으로 제시하는 비전이나 정책이 예. 미래에 다가올 흐름에 대한 대비를 하는 예. 그런 공약을 지금 우리 후보가 더 깊이 있게 넓게 확실하게 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미래 대통령 그 다음에 뭐 과거 대통령 논으로 이렇게 규정을 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문재인 후보 주장이 좀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폐청산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적폐는 소위 말하는 잘못된 폐단, 뭐 그다음에 부정부패, 뭐 아까 말씀드린 국정농단이나 무슨 권력의 사유화 뭐 이런 등등을 다 포함한 내용일 텐데 그런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그 담당하는 기관, 즉 수사기관에서 처리를 해야지 대통령이 적폐를 청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적폐청산하니까 나의 패권 세력이 나를 지지 안 했던 세력들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앞에 쌓여 있는데 그것은 외면하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관심과 또 국정 우선순위를 그 방에 다 준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 세력이냐 과거 세력이냐 미래 대통령이냐 과거 대통령이냐 하는 이분법적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자초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후보
그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어디 국민에게 통용되지 않는 궤변이죠.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안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이 적폐 세력이고 또 적폐 세력의 사주를 받는 국민으로 이렇게 폄하를 하고 모독을 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당제 하에서의 원만한 국정 수행을 위해서는 협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선거 전략에서부터 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대연정, 대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인데 그 연합이나 연정의 범위 내에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 즉 적폐 세력은 무조건 제외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주장은 자기가 하면은 모든 것이 선이고 경쟁 후보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논리에 의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국민들이 다 평가를 하실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이제 결국은 지금 나라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격동하는 한반도 안보 정세 때문에 최고로 불안하고 그러는데 누가 더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하겠느냐? 누가 더 경제를 살리고 또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겠느냐? 이런 것으로 결국은 이제 규율이 선택의 기준이 규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안 후보 쪽으로 지지가 지금 부동층을 비롯해서 문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이 옮겨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 후보는 우선 사드 배치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미동맹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국민적 합의, 그 다음에 국제적인 공조, 그리고 이제 북한의 호응, 요 세 가지가 맞아야 이제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차피 북한은 어떤 정책을 내서도 호응을 안 해버리니까, 이제 지금 강경 일변도에 국제적 공조 하에서의 지금 대북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우리 안 후보는 수용을 하고, 플러스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기 때문에 물꼬에 대화는 통해가지고 북한을 김정은 정권을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납득을 시켜가지고 빨리 제재 압박에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하라고 하는 양동작전을 써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 후보는 지금 제재 국면에 대해서는 지금 거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안정감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후보가 문 후보고 첫째로 햇볕 정책이라는 것이 튼튼한 안보, 그 다음에 교류 협력, 그래가지고 이제 상호 상생 이걸 주장하는 건데 튼튼한 안보를 갖추었지만 교류 협력을 북한은 거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교류 협력하자고 주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교류 협력으로 바꾸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화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정신을 갖고 있다. 예. 햇볕 정책을. 햇볕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고, 햇볕 정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고 이제. 애매한 건 아니죠. 전략적으로 햇볕 정책을 바람직한 요소 중에 하나는 대화는 없을 수가 없잖아요. 대안은 햇볕 정책 한 일부분인데, 그건 햇볕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전두환, 뭐, 김영삼, 노태우 다 했었습니다, 그때. 대안은? 다 대안을 했죠. 다 했습니다. 그 대안을 없앨 수는 없다. 근데 여기는 지금 대안마저 없애붙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 안에. 그 대안은 제재와 함께 병행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때 햇볕 정책은 제재라는 말은 없고 교류 협력만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다르죠. 지금 문재인 후보가 하는 이야기는 모든 걸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도 그러는데 우리 안 후보 주장이 맞습니다.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에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건 절대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취직과 구인난이 겹쳐 있어요. 중소기업은 지금 사람이 그렇죠. 없어가지고 네. 취직을 못하는 게 아니라 구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게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데 오히려 그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더 높이고 근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봉급도 올려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네. 거기서부터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고 경제가 살려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도 스웨덴에서 도입하고 했던 노사 연대, 연대 문제, 노사가 아니라 근로자 연대 방식에 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위직이나 고위임금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동결을 시키고, 그 동결된 인상을 해야 될 그 부분은 신규 일자리로 넘겨서 채용을 하고, 뭐 이런 것이 합리적인 일자리 창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우리 대표님하고 좀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안철수 후보 승리가 저는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 국민은 굉장히 현명합니다. 네. 그동안 국정농단이 패권 세력에 의해서 저지른 적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패권이 없다는 것은 문재인 후보가 혼자만 주장하는 거고 대한민국 국민하면 다 인정하고 있는 패권 세력의 우두머리가 된 문재인 후보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박근혜 국정농단이 문재인 국정농단으로 바꿔지는 정권교체일 뿐 대한민국을 고치고 바꾸는 진정한 의미의 세력교체에 의한 정권교체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국민의당,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결국에는 지지하고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